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니버시티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기초교육원 원장을 맡고 있는 장동천 교수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신입생 칼리와 아나의 KU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어떤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행사를 위해 와주신 내빈 선생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무처 박만섭 처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전산처의 김규태 처장님 나오셨습니다. 국제처의 송상기 부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지난번 행사 때는 내빈이 거의 없으셨는데 오늘은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유학생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Put your hand. 请举手. 네, 좋습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저도 뭐 길지는 않지만 유학생 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느낌과 서러움이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느낌에 어느 정도는 또 공감하고 그래서 이런 또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대 생활을 더 윤택하게 하실 수 있도록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모쪼록 오늘 강의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생활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아마 저희 그 기초교육원에서 경품 추첨까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돌아가실 때 즐거운 추억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진행을 맡아주실 주인공 허이루 아나운서를 모시겠습니다. MBC에 재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허이루 아나운서는 언론학부 공공학번이십니다. 그래서 아주 뭐 요즘 맹활약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모시기 굉장히 어려운 분인데 후배들을 위해서 아주 기꺼이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어때요? 잘생겼죠? 네. 네, 아주 훈남이시고. 고맙습니다. 네, 목소리는 더 멋있네요.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대담의 주인공인 칼라 쇼달 군과 아나 산토스 학생을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칼리와 아나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좀 이따 허이루 아나운서께서 더 멋진 목소리로 소개를 해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아마 이 우리 칼리하고 아나가 아직 한국 생활에 많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통역사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정병호 통역사님 어디 계십니까? 오늘 수고하실 겁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제가 물러가기 전에 저희 기초교육원에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교육원은 여러분들의 교양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저희 기초교육원에서 담당한 강의를 들어보셨나요? 네,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황당한가요? 네, 저희 기초교육원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사고와 표현, 그 다음에 핵심 교양, 그리고 일부 선택 교양, 신입생 강좌 이런 강의들을 담당하고 기획하고 관리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물론 뭐 학교 본부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저희 기초교육원이 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저희들의 어떤 교육 대상이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기초교육원 사무실이 5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5층에 문을 두드려 주시고 올해는 아마 오프라인 강의는 이게 마지막이고 아마 온라인 강의가 하나 더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가 아니죠. 이번 학기에. 그래서 다음 학기에도 또 유니버스 플러스에서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이런 강의들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직 도착을 안 하셨는데 조금 있으면 총장님께서도 아마 이 강의에 관심이 있어서 오실 것 같습니다. 이따 우리 저 허아나운서께서 따로 사인을 주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요즘 총장님께서 새로운 계획들을 입안하시느라고 아주 노고가 많으신데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재밌게 들으시고 저희 교무처와 기초교원에도 많은 관심을 표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동천 기초교육원장이셨고요.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문방송학과 공공학번이고요.
그리고 2000년에 입학을 해서 2006년에 MBC에 입사를 해서 올해 9년 차가 됐습니다. MBC 아나운서 허희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 이규혁 선배하고 우리 쇼트트랙의 조혜리 선수가 이 자리에서 할 때 처음 이제 좀 진행을 해달라고 그래서 와서 후배들을 만나고 간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에도 제 되게 마음 편하게 왔더니 되게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래서 통역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이제 아주 글로벌 KU에서 영어가 능통하시겠지만 제가 영어가 안 되는 관계로 통역사를 모셨습니다. 저는 한국어 공부하기에도 늘 시간이 모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오늘 점점 정말 저 때만 해도 2000년만 해도 안암역과 고대역이 없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중앙광장이 없었고 그때 당시에 대운동장이 있었던 그리고 지금 화정체육관 자리가 노천극장이었고요. 벌써 15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이렇게 학교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만큼 학교 안도 참 많이 바뀌었죠. 저 때는 외국인 학생들이 거의 없었어요. 정말. 그리고 제가 군대 제대하고 영광이라는 게 처음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건 학교를 옮겨야 되는 문제다. 이게 민족사학에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사실 학생들의 반발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총장님이셨던 선생님께서 막걸리에서 와인으로라는 표어로 영광을 시작하셨는데 그게 결국 길게 봤을 때는 상당히 여러모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점점 외국인 학생들이 이제 고려대학생으로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비중이 많이 올라간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가끔 후배들이랑 술 마시러 참새리끼로 오면 우리말 반, 외국어 반이 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정말 글로벌화 됐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신입생인 두 친구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막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 고려대에서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점점 고대생이 되어가고 있는지 왜 우리가 그렇게 오늘 일부러 학교 온다 그래서 온몸에 파란색 기운을 다 빼고 왔거든요. 속옷 양말까지 다 파란색 기운이 없이 왔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졸업을 해도 왜 파란색을 보면 경기를 뛰게 되는지 이 친구들이 점점 이제 알아가겠죠. 오늘 되게 파란색 드레스 예쁘네요. 자, 이제 이 친구들과 오늘 좀 한 시간가량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또 고대인이 돼가는 과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우리 후배님들의 질문도 중간중간에도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손을 드세요. 제가 물론 뭐 질의응답 시간이 따로 10분 정도 마련되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어차피 우리 오늘 어려운 강의 들으러 온 거 아니니까 편하게 궁금한 거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제가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두 분 자유전공학부라는 게 생겼더군요.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일단 1년 다녀보고 본인이 정말 희망하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소개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기소개를 이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먼저 미국에서 온 우리 칼리양 자기소개 좀. 안녕하세요. 저는 알라스쿨 칼리입니다. 네. 그리고 똑같이 자유전공학부 1호 학번인데요. 리스본에서 왔대요. 예, 포르투갈 출신인 우리 아나 씨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 포르투갈 아나예요. 그래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외국 대학으로 유학을 갔는데 온 지 석 달 만에 그 나라 말로 이렇게 많은 학생들 앞에서 인터뷰를 마이크 앞에서 하라고 하면 아마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뭐 편하게 그냥 함께 학생들 어차피 선배들이나 동기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들 선배 아니면 동기일 거예요. 예. 일단 요즘 어떻게 지내요? 학교 뭐 수업 몇 개 정도 들어요, 그러면? I have about 5 classes and right now is probably the most stressful time because it's getting to the end of the semester. So it's a lot of tests and a lot of staying up all night and a lot of 17-page papers right now. So right now it's a little bit hard. 다들 웃으시네요. 저만 못 웃나요? 예.
지금 17장까지는 저도 들었어요. 예. 일단 우리 칼리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우리 통역사분께서. 아, 예. 아, 지금 예. 다 이해하셨다는 줄 알고. 예, 예. 수업 5개 정도 듣고 있고요. 지금 학기 말이라서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인데 뭐 과제라든지 시험 너무 많고 예, 아까 말씀하신 레포트 17페이지짜리 작성하느라 아주 힘이 든답니다. 그렇죠. 원래 저희 때는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는 수업을 들어가면 되게 나쁜 학생이었거든요. 오늘 같은 날은 잔디밭에서 술을 마셔야죠. 수업을 들어갈 수 없다. 뭐 이런 거였는데 요즘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제 학기 말이니까. 그러면 우리 아나 씨는? In my case, it's 비슷해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For example, last night I was concluding about two term papers, so I couldn't sleep very well. But still, I really like it. I always wanted to come to college to enjoy this kind of life, even though I would be very well off without some term papers and stuff like that. But other than that, yeah, it's been quite complicated to keep up with the, how do you say it? The level, let's say, because it's totally different from high school, especially from my country. But other than that, it's been very, a very good like experience for me, let's say. 결국은 좋은 경험이었다라는 모범답안으로. 그래요. 아 일단 뭐 예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어제 보고서 2개 쓰느라고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하고 대학 와가지고 공부 너무 하고 싶었는데 사실 이렇게 공부량이 많을 줄은 몰랐답니다. 또 수업 수준 따라가는 게 쉽지 않아서 많이 힘도 들지만 또 즐겁게 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로 자유전공 학부에서는 뭐 English 클래스를 다 듣는 거예요? 네, 둘 다? 네 맞아요. 그러면 뭐 그렇군요. 예. 영광이 정말 많아졌죠. 이제 우리 고대에도 좋습니다. 근데 제일 궁금한 게 참 재미있는 게 우리 아나 씨는 리스본에서 왔고 그죠? 그리고 우리 칼리 씨는 미국인데 알래스카에서 왔어요. 그 연어 많이 나는 그, 예. 근데 제일 궁금했던 게 우리가 이제 여행도 스페인은 좀 많이 가잖아요. 근데 포르투갈에 여행을 가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저도 출장 때문에 리스본을 한번 가봤는데 어떻게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려대학교에 대해서 알게 됐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이번에는 우리 아나 씨부터. 오케이. 어렸을 때부터 그 한국 문화가 왕신이 있어서 I always wanted to study in one of the best universities in Korea. I've always been a very ambitious person. So during all of those years, I had to study hard and like gather a lot of documents, take some tests, and then I applied to the university. I wasn't really expecting to be here, honestly, because I know how hard it is to study in this type of universities and how expensive it can get to, but it was really my dream. Because I really wanted to live here and in the future also work here and learn from the culture, be good at Korean. And yeah, that was mainly it. I really wanted to. 네, 한국의 우수한 대학교에서 항상 공부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는데 그걸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서류도 많이 준비했는데 진짜로 한국 대학교에 이렇게 합격할 줄은 몰랐답니다. 뭐 비용도 많이 들고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항상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에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싶은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 꿈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너무 기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쵸 등록금이 많이 올랐죠. 예. 반값 등록금이 빨리 실현이 돼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면 우리 칼리 양은 알래스카 여기 가본 사람 있어요 혹시? 혹시 알래스카 가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리스본 가보신 분? 한 분 있네요. 리스본. 선생님 계시고. 셋, 넷. Everybody should go. 그래도 리스본은 네 분쯤 있는데 알래스카는 아직 없으십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알래스카에서 한국에 대해서 그리고 고려대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됐어요? Well, in my high school there's a lot of international students if you can believe it or not. And one of my best friends named Yevon is a Korean person. And so by becoming a friend, I learned more and more about Korean culture and I got more and more interested and then I got a chance to be an exchange student for 2 weeks to come to Seoul for 2 weeks to study a couple classes at Yonsei University actually. But
just by being here in Korea, it was the first time I came here, and I thought that it was so, so different from Alaska. It was so bright, and it was so many opportunities, and the technology was amazing. And it was not as cold as Alaska, so I really liked that too. But I started, when I came back, all I wanted to do was come back to Korea. That was my only goal, because being here felt so comfortable. Like, I had this feeling inside of myself that this is the place that I want to be. I've never felt such a strong feeling in myself. So after that, I researched the best like Korean universities, and so then I had two choices between Seoul and then Korea University. And I really, really, really liked Korea University's media program, so I decided to try to enroll here, and I got it. Yeah. 제가 딱 절반까지 따라갔었어요. 네, 고등학교에서 국제학생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중에 가장 친한 친구가 한국 학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 학생과도 알게 되었고 또 그럼을 통해서 한국의 문화도 많이 배우고 흥미를 많이 가지게 되었답니다. 근데 또 우연치 않은 기회로 한국에 2주 정도 교환학생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연세대학교에서 교환학생 단계를 거치고 알래스카와는 완전 다른 문화와 이런 그 여러 가지 사람들 그리고 많은 기회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너무 기술도 발전한 나라이면서 날씨도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고국에 돌아가서도 다시 한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아주 강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의 우수한 대학교에 지원해서 고려대학교에서 지금 방송 언론 공부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합니다. 그래요. 일단은 특히 우리 그 칼리 같은 경우에는 연대를 가보고 왔기 때문에 어디가 훨씬 나은지 느껴질 거라고 저는 예 그래요 아니 연대보다 우리가 낫다고 So by now you're quite well aware that which one's better between Oh yes yeah. 그리고 제가 학부 때 참 좋아했던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지금 여러분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염지호 총장님이 오셨거든요. 네, 뒤쪽에 오셨습니다. 우리 제자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네. 사실 제가 그 5월 5일에 그 개교기념식 우리가 늘 개교기념일이 5월 5일이라 되게 짜증내 하잖아요. 쉬어야 되는데 빨간 날이랑 겹쳐서. 근데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물어봤더니 소파 방정환 선생보다 고대가 먼저라고.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선배가 계셨습니다. 그때 오랜만에 뵀었는데 우리 총장님께서 원래 학부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제 동기들이 모두가 증언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따가 뭐 끝나기 전에 시간이 되시면 학생들에게 인사 말씀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은 이렇게 친구 덕에 아니면은 뭐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그게 케이팝 때문인가요? 케이팝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 방송이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Actually, if I am allowed, in Portugal, for example, if you talk about Korea, it's not only in Portugal, but pretty much everywhere else in the world. Let's be honest. People, what they think first is the K-pop, right? Like they think about Psy and all of those like K-pop stars. That's really cool. But what I really liked about the Korean culture was that it was so different from mine. And hence that I participated in some of my school projects related to spreading the culture because actually I thought the K-pop was the main focus, which shouldn't be. But anyway, yeah, K-pop. 그러니까요. 이게 다 우리 언론이 만들어내고 있는 예, 허상입니다. 예, 여러분이 미디어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늘 비판적인 자세로 미디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제 궁금한 게 이렇게 해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친구 덕분이기도 하고 연대를 갔더니 여기는 아니다 싶어서 고대까지 오게 됐는데 이제 우리 아나 같은 경우에도 한국 문화에 이쪽 예, 아시아 쪽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둘 다 지금 이곳에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학생활이 이제 석 달쯤 됐다고 그랬잖아요. Three months, like? Almost three months, yeah. Almost three months. Three months, yeah. 뭐가 제일 힘들어요? The language. 아, 당연히 언어. 예, 예. 그리고. Yeah, and also 술 마시는 거. Yeah. 술 마시는 거. Yes. 선배들이 많이 먹여요?
저도 그런 선배라서 할 말이 없네요. 자, 근데 어떤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술을 한국에 와서 처음 마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왜요? 알래스카에서는 술 안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아, 전혀? 나이가 나이가 안 돼서. 저도요. 정말? 보통 나이가 되기 전에 마시지 않나요?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느껴본 그 고려대의 술 문화 어떤 것 같아요? 좀 힘들어? 힘들어요. 그리고?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이거는 좀 우리가 새겨들어야 됩니다. 외국인 학생들에게 지나친 술 강요는 사발식 했어요? 사발식. The ball drinking? Big ball. 참 이거 참 영어로 설명하기 어렵겠네요. 사발식이고 영어로 설명하는 게. Did you do that? No. 다행이네요. 예. 사발식은 아직 안 했답니다. 예. 술 문화가 좀 선배 그러니까 술을 잘 못 해요, 둘 다? 술 많이 못 마셔요? 근데 수 선배들이 자꾸 줘요. The some usually they are very respectful. If you don't want to, they don't do that. That's really cool about them. So. 안 마신다 그러면 안 줘요 요즘은? 이상해졌네. 좋습니다. 아니면 사실 뭐 그게 맞는 거니까요. 네, 그래요. 그리고 일단은 당연히 언어, 랭귀지가 제일 어려울 거고, 그리고 선배들이 술 먹이는 거, 그리고 뭐 음식도. 음식. 그래요. 음식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포르투갈에서 그 매운 음식 이렇게 매워 아니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매운 음식이 없죠. Yeah, so I had a hard time because everything is about kimchi. And also Koreans eat a lot of rice all the time, right? 그렇죠. 밥, like, 밥. Asians do that in general. I don't have anything against it, but in Portugal, I was used to a lot of mixtures between a lot of vegetables, like beef, fish, and all of that. And suddenly being cut out of all of that has been a bit hard. But I'm adjusting slowly, and I actually like Korean food a lot. Except for the kimchi. 아직까지 김치는 좀 어렵고. 예. 근데 거기 음식은 되게 짜잖아요. Yeah, but it's not the same. Like they cook it very differently than I was used to. But anyway, I still like it. Yeah, and also the food is very expensive here. 비싸요? 비싸요. 정말 비싸요. 한 고대 앞이? 과일이? 한국에서 음식들이 정말 비싸요. 과일이 비싸요. 그렇죠. 이건 누굴 탓해야 되나? 그렇죠. 물가가 많이 올랐죠. 그러면은 일단 예 방금 요리 방식이 많이 달라서 지금 예 음식이 완전 다른데 그래도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치 빼고는 다 잘 먹는답니다 아직까지. 그 어때요 칼리는 음식 잘 맞아요? Before I was a vegetarian, I was a very, very strict vegetarian in Alaska, but I've had to change my ways a lot since I came to Korea. Because it's very awkward for a vegetarian if you go out with friends and they're like, yeah, let's go eat fried chicken. It's like, okay, like, but I really like Korean food though. I think it's a lot healthier than American food, and I don't like Alaskan food at all, so I eat a lot here. 네, 지금 채식주의자, 자기는 되게 철저한 채식주의자여서 원래는 거의 야채를 제외한 음식은 안 먹었었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좀 많이 바뀌었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하고 같이 치킨을 먹으러 간다거나 할 때 자기만 빠질 수가 없으니까 같이 먹게 돼서 조금씩 식습관이 바뀌고 있다고 하고요. 한국 음식이 매우 건강하고 맛있어서 앞으로 더욱더 많이 즐길 생각이라고 합니다. 사실 삼통을 먹어보면 그렇죠. 예. 저는 심지어 저희 MBC 강다솜 아나운서가 이제 제 후배로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법학과 공학번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처음에 교육 끝나자마자 야 안암동 가자. 그래서 삼통에 치맥을 하러 후배를 데리고 다시 안암동에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치킨 맛있죠. 삼통 가봤어요? 삼통 가봤어요? 그래요. 일단은 뭐 약간 매운 음식이 그러니까 저도 외국 나가 보면 되게 그렇잖아요. 음식 하고 뭐 언어 이런 것들이 제일 어려울 수 있죠.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라든지. 그러면 일단 우리 언어 얘기를 좀 해봅시다. 제가 어쨌든 아나운서니까 그래도 일반적으로 한국어를 잘하는 편인데도 정말 우리 한국어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크가 조금만 가까이. 예. 죄송합니다.
한국어를 공부할 때 뭐가 제일 어려워요? 문법? 문법? Everything is difficult. 아, 그렇죠. 예, 예, 예. It's hard to memorize because a lot of words can, for example, like a word, if you say it badly, like with a bad accent or something, it can mean something totally different, right? Yeah, and everything has can be put into so many different kind of grammatical structures and meanings, and it's, bah, it's very confusing. But I like it, but it's very hard. 그렇죠. 이게 토시 하나만 달라지면 완전히 의미가 바뀌니까. 물론 다른 뭐 언어들도 그렇겠습니다만 특히 우리는 조사라든지 아니면 끝에 글자 하나가 바뀌면 뭐 거의 욕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래요. 일단 예, 예. 선생님? 다 이해하셔가지고요. 예. 문법 관련해가지고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복잡하고 그렇지만 국어를 배우는 게 너무 즐겁다고 얘기했습니다. 뭔가 되게 길게 길었던 것 같은데. 앞에 지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예. 제가. 예. 그럼 우리 칼리는 뭐가 제일 어려워요? For me, I guess it's just having the courage to speak Korean in front of other people, not being scared to make mistakes. Yeah, yeah, that too. I agree. Because I feel like when I want to talk to somebody, like I know the words, like they're all like floating around in my head, but it's like, how do I put these together? And then later, like when I'm at home, I think, I could have said that. Why didn't I say that? Like I always think about like that. A few weeks later, yeah. 네, 이렇게, but, yeah.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용기 내서 말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또 머릿속에는 아는 단어들이 다 떠오르는데 이걸 연결하고 배열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 그때 얘기할 수 있었는데 하고 나중에 깨닫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뭐 똑같네요. 예. 우리가 영어 하는 거랑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역시 이제 외국어를 공부할 때 특히 이제 우리말은 높임말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어른한테 쓰는 단어가 있고 친구나 더 어린 친구들에게 쓰는 단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공부하는 게 외국어도 좀 있나요? 포르투기도 그런 단어가 있어요. Casual and formal style. Honorific expressions. Is there expression? Any? Yeah. That too is there. But it's more simplified. Portuguese is a difficult language too, but it's a bit more simplified than Korean. Because Korean, there are a lot of different expressions that you can use according to the ranking of the person, right? And the expressions that you use only to some people or others. But in Portuguese, you can use the same expressions for everybody. You just change a few. How to say this, like how to express to someone that like casual or formal, but other than that, it's quite the same. 예, 국어는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제 화법이 바뀌게 돼 있는데 포르투갈어는 이제 뭐 조금 더 격을 높이는 말투와 그냥 일반적인 말투 이렇게 단순하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우리 말이 국어가 조금 더 복잡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렇죠. 교수님 밥 먹었어요? 그러면 되게 큰일 날 것 같잖아요, 우리는. 예,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래야 될 것 같고. 역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특히나 요즘 젊은 친구들, 이제 아무래도 두 친구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좀 배려를 하긴 할 텐데, 혹시 뭐 그런 거, 맥날 들어봤어요? 맥날? Have you heard of the word 맥날? Maybe you can guess. What does it mean? 맥날. 전혀 모르겠다고 하는데요. 예. 빨라요. 이게 맥도날드를 줄임말이래요. It's a abbreviation for. 아, 액센트가 다 맥도날드 이렇게 하죠. 아. That's kind of smart. 그런 거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잖아요. 뭐 아아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아아는 뭔 것 같아요? 아아. 오케이, 지금 힌트를 줬어요. 앞에서 아이스로 시작해요. 아아. The first R is ice. Can you guess the second R? What does it represent? Why do you need to complicate?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고. 그렇죠. 예. 요즘 이제 워낙 그런 말, 그 답은 뭐였냐? 아이스 아메리카노였어요. 아. So you go to a coffee 아아 주세요? 그렇죠. Oh, really? 아아. I love 아아. Really? 실제로 아메리카노라는 커피 종류가 있는 곳이 많지는 않다 그래요. 그죠? 예. 좋습니다.
일단은 뭐 그런 이제 언어적인 어려움들을 지금 잘 이겨내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집에 있다가 자기 나라에 있다가 포르투갈과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왔더니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것 같아요? Biggest difference right, right between the life in your country and here. I would say if we talk about college academic life, there is a huge difference. Like when it comes to academic life, there is like a lot of competition in Korea, right? Everybody has to study really hard to achieve like the top positions and all of that. And in Portugal, I would say it's a bit more relaxed. Everybody just does what they can. They try to pass, and also they still can pass and get to good grades and all of that. But in Korea, that's the biggest difference when it comes to academic life. But outside of the university, I would say that probably the behavior of people, I guess, yeah. Like in Portugal, if you meet someone in the streets, they go like, oh, hugs, and sometimes kisses. Yeah, I know it's gross, but and they are very friendly and all that. But Koreans are very respectful. They keep their distances, oh, 안녕하세요, and all that. I like that because that avoids people, random people from hugging me, like in Portugal. But it's actually, there are a lot of differences that I could think come up with, but those are maybe the biggest ones, I would say. Yeah. 예, 학교 생활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경쟁이 한국에서는 아주 심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또 포르투갈에서는 사실 패스를 목표로 공부하는 경우도 많고 분위기가 좀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등수를 더 높은 등수를 얻으려고 아니면 뭐 A+를 얻으려고 공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대학생활 이외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만날 때 포르투갈에서는 뭐 허그도 하고 뽀뽀도 하고 키스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좀 거리를 두고 예의를 갖춰서 사람을 대하는 게 좀 차이점이라고 느꼈답니다. 제가 포르투갈 출장을 갔을 때 가장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던 게 인사였는데 오히려 한국식 인사가 더 마음에 든다고. 예. 지금도 우리 상대평가인가요? 그래요? 상대평가가 맞아요? 그게 제가 제대하고부터 생긴 거거든요. 2004년부터 상대평가가 본격적으로 고대에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저는 절대평가로 빨리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늘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예. 네네, 그 제가 이번에 개교기념식 사회볼 때 그 프레젠테이션 내용의 교육혁신화 방안 중에 하나가 다시 절대평가로 선생님들께서 돌리시려는 움직임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저는 졸업생으로서 적극 찬성하는 스타일입니다. 예. 예전에 잠깐 지나가는 말로 그 현대음악의 이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대강당, 지금은 거기 수업 안 하죠. 대강당에서 곽연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선생님은 A 폭격기로 대단히 유명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만큼 제가 이제 저는 KUBS 생활을 했었는데 학교 방송국에서 그 선생님 인터뷰를 했어요. 나중에 정년하시고 그랬는데 고대에 들어온 아이들이 A를 못 맞을 아이는 하나도 없다라는 철학을 갖고 무조건 A 이상을 주셨던 분인데 제가 그 수업을 들을 때 학생 한 명이 컨닝을 하다가 선생님한테 걸린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 배신감에 서운해하시면서 시험지를 뺏으셨어요. 찢으시면서 나가게! 자네는 빗불이야! 이러면서 내쫓으셨다는 정말 그런 전설적인 일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좀 너무 막 이렇게 학점 때문에 막 친구끼리 노트도 안 보여주고 막 이런 건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뭐 그렇지만 뭐 요즘 워낙 다들 너무 학비는 비싸고 장학금이 필요한 친구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이런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빨리 나가게 자네는 빗불이야 이런 날이 좀 다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고대 문화가 아주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고대만의 문화가 있죠. 뭐 음원이 있을 수 있고 뭐 FM도 있을 수 있고 뭐 고연전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우리가 놀아주는 거지만 그 어떤 그러니까 고대만의 문화 중에 아주 좀 인상 깊은 게 있었어요. What was the most unique culture in the life in KU here? 이거. Well, I lately we haven't been able to do much around the college because there really is no time with between homework and getting things done. I don't understand like how everybody can go to all the festivals without getting F's. Yeah. You amaze me, you're wizards. And we are weird freshmen. Yes, we are weird freshmen. We just stay in our dorms and study.
어, 되게 슬픈 얘기다. To me, I think the culture itself in Portugal, I'm always comparing, but yeah, it's true. In Portugal, what we do is like, they in the first days of university, what they do is that they just pick up some freshmen and they go with them, play some games. It's called praxe there, and it's actually quite fun, but sometimes it can be very dangerous. But here at Code, what I've noticed is that people only really try to honestly just have fun, no harmful like events happen, which is great, at least that I know of. And the FM and all of that, that was quite cool, I'd say. I've never seen, for example, when I went to the cheerleading OT, I've never seen such a huge, amount of people cheering for the same purpose. Even at the beginning of the semester, when I went to the entrance ceremony kind of thing, that was just beautiful, and I don't have that there. I thought that was really, really beautiful. I love it. School spirit. Yeah. 네, 칼리는 지금 요즘에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과제랑 공부하느라 축제도 못 즐기고 했는데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다들 축제를 가는지 정말 모르겠다 이런 얘기 했고요. 그다음 아나는 포르투갈에서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선배들이 이렇게 신입생들을 데리고 게임도 하고 친해지는 시간을 갖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대학교에서는 아직은 자기들은 그런 따로 시간을 내서 뭐 일부러 친해지기 위한 행사 이런 거는 없었다고 다행이었다고 되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응원 문화에 대해서도 되게 인상 깊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학기 시작할 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응원하고 이런 문화가 너무 인상 깊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 민족의 아리아 이게 뒤에 노래 끄고 생목으로 할 때 짜릿짜릿하지 않아요? 예. 그래요. 그 노래 아는 응원가 있어요? I tried to memorize, but it was a failure. 음이라도.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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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right? Yeah. Thank you. 아 지금 차치 죽을 박차 그 부분을 지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아 오늘 숙제가 많긴 많나 봐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친구 외국인 친구들은 여기 지금 이 친구들 말고 또 다른 그 foreign student들이 좀 있는데 OT 갔었어요? OT? 뭐 쉽게 말하면 오리엔테이션? 그 같이 선배들이랑 다? 술 많이 마셨겠네요 그날. 조금? 혹시 OT 갔었어요? Yeah. We went with KUISA, Korea University International Student Assistant. 그러니까 그 아직 지금 또 자유전공 학부고 그러니까 이제 과반별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막 술 마시고 이런 분위기가 아직은 아닌가 보군요 그쪽은. 선배들이 막 무조건 가서 점심 사주고 이러지 않아요? There was a word for that. There is a word when somebody is fine. Okay, nothing. We had, at least I had one from KUISA. She, 파벽. Yes, 파벽. 아, 파벽. See, too hard. Like, she actually bought me because she thought she needed to since she was a summer. That was actually very cool. In Portugal, we don't have that. You should do that more often. 그러니까 원래 고대 다니면 1학년 때 밥값 안 내고 다 모아서 2학년 때 결국 애들 밥 먹여야 된다고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좀 선배들이랑 친해지는 거는 결국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화 100마디 하는 것보다 밥 한번 먹으면 또 가까워지는 게 있고 또 술 한잔 마시면 더 가까워지는 게 있으니까 일단은 방학 기간에 뭐 해요 그럼 방학 때? 아직은 계획 특별히 없어요? 있어요. I have to... I want to work, gain more experience, and improve my Korean skills mainly, so that when I restart my semester, I'm more confident and I am able to take classes way easier. I'd say. And also, I want to travel around Korea, not around Korea because I don't have that much money, but I want to just enjoy what I have here, which is already enough, of course. 네, 여러 가지 경험도 좀 하고 국어 실력도 좀 높여서 다음 학기엔 좀 더 자신감 있게 학교를 다니고 싶다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여행지를 또 돌아보고 싶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칼리는 방학 때 뭐 하고 싶어요? Well, I want to get a job this summer too, and because I need to help pay for the next semester. Yep. And also, my mom is going to be coming here to visit for a little bit over a month, and I'm going to go to my boyfriend's hometown in China. Woo! 네,
방학 동안에 먼저 이 실망한 많은 남아구들의 이 분위기 방학 동안에 일을 좀 해서 등록금에 좀 보태고 싶고 곧 부모님 오셔가지고 한 달 정도 계실 것 같은데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너무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뒤에 말은 왜 통역? 아, 그 뒤에요. 야, 아, 예, 중국에 가서 남자친구를 만날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빼먹었습니다. 어떻게 대답 자꾸 짧아지시는 것 같아서 농담입니다. 예. 아, 방학 때 이제 또 선배들이나 이렇게 우리 동아리 같은 거 활동하면 MT 가고 그러잖아요. 또 그런 기회들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동아리 혹시 하는 거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동아리 못 갔어요. 시간이 없어서. 2학기 때 또 모집하는 동아리들 꽤 있으니까. 얼마 전에 그것도 했었다면서요. 뭐 동아리 박람회 같은 것도 했었다면서요. 학교에서. 그래서 2학기 때는 동아리 한번 들어봐요. 그게 학교 생활을 할 때. 그래서 저도 저는 KUBS 활동을 하면서 저는 고대를 안 다니고 KUBS를 다녔기 때문에 예, 너무 뭐 재밌을 겁니다. 그걸 한번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기 전에 대단히 둘 다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죠? 한국 뭐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도 했고, 뭐 친구한테 듣기도 했고, 심지어 와봤고. 근데 지금 이제 여기 온 지 석 달이 됐고 여기서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를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한국과 내가 여기서 보고 있는 한국. In my case, it was not that like different from what I was expecting. Even though I knew that I had to work hard, but I just actually it was better. I'm not gonna lie, because I met a lot of amazing people. I made a lot of great friends, and I was able to grow up so much. Let's say, but other than that, I was expecting the same level of difficulty. Let's say when it comes to college life or something like that. Yeah. 네, 생각했던 거랑 많은 차이는 없었고, 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했었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경험이었다고 이야기하네요. 많은 친구들이랑 한국 사람들을 만나서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 어차피 대학 생활에 대해서 예상했던 것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잘 적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둘 다 공부를 좀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 와서 큰 기대가 없었나 봐요. 네, 그래서 다행히 아직까지는 큰 실망이 없는 것으로. 그러면 우리 칼리는? I have the same answer. 그러니까 많이 알고 와서 역시 그 좀 cultural shock이 좀 많진 않았나 봐요. Well, it is difficult, but yeah, I expected that school would be difficult, that language would be difficult, and then I would miss home. But it still doesn't change how much I love living. Yep. 예, 뭐 학교 생활이라든지 언어 생활 이런 게 어려울 거라는 걸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또 집도 그립고 향수도 있고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만큼 지금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히 큰 각오가 사실 필요하죠. 유학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알래스카가 언제 제일 가고 싶어요? I hope I can visit this winter to spend Christmas with my family. When do you miss the most your life in Alaska? It's okay. When I send messages to them or when we Skype or do video calls, because when I close the computer or turn off my phone, I just think that's all we can do. Like, we can't see each other. I can't have dinner with you. I can't do what we usually do together. And I feel a little bit bad because it was my idea to come to Korea. And as soon as I told them that I wanted to come to the university, they were like, what? No. Why not the university in Alaska? But they got used to the idea, but I still feel very, very missing them a lot. 네, 스카이프 영상 통화나 메시지 보낼 때 가장 그립다고 합니다. 전화나 컴퓨터 상을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가족들과 소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아쉽다고 하고 같이 밥도 먹을 수 없고 뭐 평소에 같이 하던 것도 못하니까 되게 그립다고 하고요. 한국에 오고 싶은 게 자기 의지였기 때문에 가족들은 처음에는 이제 왜 알래스카 대학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어 하냐 이런 반응이었는데 결국 설득을 시켜서 오긴 했지만 또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주 많이 그립다고 합니다. 네, 뭐 당연히 그 남자친구 군대 보낸 여자친구의 멘트가 됐잖아요.
전화로밖에 못 보고 밥도 같이 못 먹고 약간 진짜 좀 함께할 수 없는 게 제일 힘들죠 아무래도. 아나는 언제가 제일? Almost every day, like okay, every day. on the first 3 days that I was here, it was just terrible. I'll be honest with you, I was crying all the time. And yeah, it was just terrible. Even though this was my dream, and I wouldn't change it, no matter what. I don't regret it one bit. But obviously, it costs a lot, right? It's a lot of pain. Just leave the people that you've left with for, like in my case, 19 years, and then just travel to some different country that they don't really know much about. They just know what I told them, what my ambitions are. I think it takes a lot of courage, not for me only, but also for my parents. And every day my mom sends me a message, hey, say something, at least are you alive? No kidding, but she, and every time I talk to her, yeah, she almost starts crying, even though I've been here for like, what, 3 months now? But it's still very hard, especially when I'm, even when I'm with my friends, I imagine, what is my mom doing now? What is my brother doing now? How about my dad? How are they feeling? Because I know that when I was back in Lisbon, I was, let's say, a support for the family. When something was wrong, I would go to them, help them out, talk to them. But now that I'm not there, I can see in their faces when I talk to them that they are very sad, especially my mom. So I have to say that I miss them all the time, but I mean, it was my choice, right? And I don't regret it. Yeah. They 네. support me. 처음 와가지고는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맨날 울면서 밤을 지샜다고 하고요. 자기가 꿈꾸던 생활이었기 때문에 후회는 없지만 적응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19년 동안 살았던 함께 살았던 가족과 집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와가지고 적응하는 게 큰 용기가 필요했다고 하고요.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많은 용기를 가지고 해야 했던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지금 엄마나 아빠는 뭐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 자주 한다고 하고요. 리스본에 있는 가족들과 이제 힘든 일이 있거나 하면 항상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고 서로 이제 해결을 했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어서 조금 슬프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전부 자기가 선택해서 온 그런 생활이기 때문에 뭐 후회하는 것보다는 적응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당연히 외국에 혼자 떨어져 나와 있는데 뭐 힘든 점이 없진 않겠죠. 근데 그럴 때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또 바로 학교 친구들이고 이제 선후배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 생활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은 누군가요? 제일 많이 도와주는 사람. I always have to say my friends and also my boyfriend, they help me the most. Like every time I have a problem, they're always there for me. And even that sombae I met at Kwisa, she's always like, if I have a problem at school, I'm sorry, I have this. And even if she has an exam or a term paper or anything, she will always go out of her way to help me. And I don't know how to thank her or anyone that has ever done that so far. I think people really respect that and try to help us as much as they can. Yeah, so thanks a lot. 예, 아무래도 친구들이 가장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남자친구가 큰 힘이 되어줘서 문제가 있을 때 함께 해결하고 서로 힘이 되어준다고 합니다. 또한 쿠이사 프로그램 담당하시는 분께서 항상 뭐 아나가 레포트 써야 되거나 그럴 때도 많이 도움을 주셔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잉글리시 클래스 들으면 영어로 레포트 쓰는 거죠? 근데 뭘 도와주는 거예요? I mean, it's not related to my homework. I don't ask help for that. But related to school documents, if I need something, or if I don't know how to work with a machine, because apparently everything is very complex here for me yet. And she always tells me where to go. You have to go to one cell server or do this. And sometimes she even goes meet me. But homework, I try to do it myself. 그러니까 어디를 가야 뭐 자료를 찾고 뭐 이런 걸 아예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런 거 알려주는 선배 있으면 도움이 참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칼리는 어때요? For the people who help me most, I would definitely have to say my boyfriend because he's so much better at Korean than me. And if I accidentally use 반말 to somebody that I'm not supposed to, he always helps me out of that kind of sticky situation. And he always helps me with his homework and he's very patient with me too. But also, I have to thank Anna too because she's one of my first friends that I ever made in Korea. Thank you. I remember seeing her the first day, and I'm like, wow, she's so pretty. I hope she's my friend, and she's given me so much good advice. And without her, I think life would be so much harder here. Oh man, seriously. 네,
남자친구가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한국어가 남자친구분께서 뛰어나셔서 뭐 자기가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자기도 모르게 반말이 튀어나오고 나오거나 하면 옆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잘 얘기해주고 그런 편이랍니다. 또 과제도 많이 도와주고 해서 너무 고맙다고 했고요. 또 여기 옆에 있는 아나도 항상 옆에서 도와주고 해서 고맙다고, 첫날 아나를 봤을 때 너무 예뻐서 저런 사람이 내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진짜 이렇게 친해져가지고 너무 기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나 아까 둘이 손잡고 우는 줄 알고 걱정했어요. 예. 아 좋습니다. 뭐 이렇게 쭉 보니까 원래 한국에 관심이 많았던 친구들이었는데 그게 와서는 당연히 좀 힘이 들죠. 가족도 보고 싶고 외롭고 그리고 언어는 적응이 잘 안 되고, 그럼에도 본인이 선택한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주변에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 덕분에 이렇게 점점 고려대학생 이 친구들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여기 와주신 우리 학생 여러분들 중에 두 친구에게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뭐든 좋습니다. 어디에서 오셨어요? 예. 브라질에서. 아, 브라질. 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약간 다르지 않나요? 뭐. 그러니까, 포르투기인데 약간 브라질리언 네. 액센트가 좀 있지 않나요? 네, 저 발음이 좀 다르지만, 비슷해요. 뭐, 영국 영어랑 미국 영어 똑같아요. 그럼.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국에 온 지 2년 됐어요. 아, 역시 이게 좀, 그 내공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사용하는 단어라든지, 아. 그래도 한국어 어려워요. 아, 어렵죠. 35년을 해도 어려워요. 예, 근데. 지금 그럼 무슨 과예요? 정치 외교학과 다니고 있어요. 정치 외교학과.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배잖아요. 그죠? 네네. 네, 두 친구들이 후배고, 이렇게, 성함이? 성함이? 이름. 아, 그럼 제 이름은 형수예요. 누구요? 형수. 경수? 네, 제가, 재미있는 역사인데요. 네, 예. 말. 아, 예, 예, 좋아요, 좋아요. 그럼, 아버지가 브라질 사람인데, 엄마가 이탈리아 사람인데, 한국에서 만났어서 저희가 한국 이름 받았어요. 그 아이 브라질에서도 경수였어요? 네네. 오, 야, 그러니까 아버지랑 어머니가 한국에서 만나셨다는 이유로 네. 경수. 좀 로맨틱 스토리라서. 야, 그렇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버지랑 우리 어머니가 브라질에서 만났으면 제가 로베르토가 되는 거 아니에요? 호나우두나 뭐 이제 예, 네이마르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나우두 is from Portugal. 아, 두 명이 있어요. 브라질에도 호나우두가 있어요. 아니요, 딩뇨가 있고 호나우두 더 뚱뚱하고 옛날에 진짜 잘했던 사람이 있어요. 예. 똑같이 쓰죠. 로날두라고 쓰니까 둘 다. 네, 예, 예. 그래, 아, 또 포르투갈에서 호날두 얘기했다고. 아, 그래서 한국에서는 호날두가 포르투갈 사람이고 호나우두가 이제 브라질 사람이라고 흔히 다르게 표기를 하죠. 예. 땀이 나네요. 어때요? 오늘 그 후배들이 지금 이제 석 달밖에 안 됐는데 2년 한국에서 지내본 선배로서 좀 해주고 싶은 어드바이스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러면 영어로 할게요. 왜냐하면 난 뭐 편할 대로. 포르투갈. 예.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 비슷한 경우였어요. 근데 after some time you're gonna get used even to the food. Yeah. 그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진짜 매운 음식 제가 반드시 못 먹겠어요. 네. 근데 6개월 지나서 이제 먹을 수 있어요. 그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가장 어려운 것을 그 빨리빨리 문화. 아 빨리빨리. 아, 맞아요. 이렇게 빨리빨리 해야 돼요 이런 거 정말 어려웠어요. 그 특히나 뭐냐 그래도 아나 같은 경우에는 나름이 아니죠. 대도시잖아요 리스본은. 엄청나게 발달된 도시지만 칼리는 왠지 좀 더 그 정말 자연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알래스카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어요 사실. 알래스카 하면은 떠오르는 연어 말고 뭐 생각나요 솔직히? 없죠. 뭐? 뭐라고? 빙하. 그래 빙하 아이스버그. 그거밖에 몰라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때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이런 게 좀 되게 어렵지 않아요? 거기는 좀 여유롭지 않아요?
It's extremely, extremely difficult because Alaska, nobody does anything. It's so like, it's so like, okay, you don't turn your homework, do it next month. Yeah. Like, just stay and sleep. Yeah, let's just sleep in today. Yes. Like, even teachers are like, I'm tired, let's not have class today. Like, it's so, so much more relaxed. But also that can be really boring because there's nothing really much going on in Alaska, so yeah. Well, you have snow though. Yeah, but there's snow. Well, there are all kinds of things, right? If you live in a cold place, you don't live in a cold place, and you don't live in a cold place, and you don't live in a cold place, right? Yeah. Later, when you go to the office, you're really cold. Especially our 경수 씨. Thank you. Thank you, 경수 씨. Thank you, 선배로서. 그러면 요즘은 술 먹고 해장 뭘로 해요? 그럼 제가 술 많이 안 마시는데 네. 특별한 정이 있을 때만 그러니까 술 먹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매운 걸로 해장 많이 하잖아요. 다음 날. 네. 근데 제가 I drink but I don't get drunk. 아. 이렇게 뭐 마실 수 있는 만큼만 마셔요. 야, 이렇게 세인트인데 저 친구는. 사람이 아닌데 대단하십니다. 예. 그래도 보통 이제 술 마시고 잔디밭이나 이런 데서 좀 자봐야 이게 고대를 나왔다고 교양관 앞에 벤치라든지 이런 데서 좀 여름에는 좀 자봐야 다들 그러지 않아요 요즘은? 나만 이상한 거야? 우리 때는 되게 일반적이었는데 좋습니다. 예. 어쨌든 되게 고마워요 경수 씨. 정말 재밌네요. 부모님이 한국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게 좀 인상적입니다. 뭐 또 혹시 얘기 들으면서 예. 좁아서 들려요. 예. 저는 자유전공학부 1, 2학번 이상태라고요. 바로 자유전공학부 새 학번 선배네요. 혹시 밥 얻어 먹은 적 있어요? 밥 사주세요, 저 선배가. 요즘 후배 안 챙기는군요. 소이스 컴파니에로. So 언제든 도움 필요하면 저 말씀해 주고요. 저는 좀 실용적인 거 좀 질문해보고 싶어서 지금 손들었는데 네네. 그 저도 이제 좀 있으면 유학이나 좀 이런 거 생각 중인데 의료비 같은 거는 그러니까 의료 체계 같은 게 국가마다 다른데 지금 유학생 입장에서 혹시나 아프거나 이러면 한국에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He's planning to go abroad for studying soon and he's wondering how do you cope with the difference in medical systems in each country, like medical systems. When you're sick, how do you treat In our case, it's kind of biased to say this because when I came to Korea, the medical system here is very, it's medical system, right? The main doctor, okay. It's very good here, actually. Like they wanted me to do the insurance right away and all of that. I think everybody's very careful here when it comes to that. That's really good. But in some countries, unfortunately, that's not the same. So you should be careful and like always before when you are applying or something, you should always check everything related because every university has its own details when it comes to that, right? And you should check the requirements and even in the country's laws, what you should or should not do, what kind of insurance should you have, because some countries don't really pay attention to that and it might be really important for your future, I would say. I don't know if this helped. 네, 말씀하신 대로 국가마다 의료체가 달라서 뭐 조심하고 확인하고 또 미리 자격 요건이라든지 그런 거를 확인해가지고 가는 것만이 좀 좋은 방법일 것 같다고 합니다. 애나도 많이 느꼈답니다. 그 우리나라 의료 체제가 잘 돼 있고 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잘 갖춰져 있다는 걸 많이 느꼈답니다. 경수 씨는 아팠을 때 뭐 의료 보험 인슈런스 같은 게 있어요? 외국인들도? 학교? 그런 게 있군요. 그걸 좀 알아보시면 되겠네요. 학교에서 해 주는 보험이 있으면 그걸로 크게 아픈 적 있었어요? 2년 동안? 큰 건 없었고 다행히. 제가 운동 많이 하고 건강한 음식만 먹어서 괜찮아요. 일단 뭐 술을 취할 때까지 안 마신다니까. 네. 아니, 그리고 가끔 그 감기 걸렸을 때 그냥 약 써요. 그 감기 걸린 건 얘기하는 건 아니죠 지금. 감기 물론 예. 뭐 근데 되게 좋은 정보네요. 저도 몰랐는데 학교에서 그 의료 보험을 외국인 학생들은 또 해주는 게 있다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둘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인슈런스에 대해서 그런 거 되게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역시 이게 좀 오래 있어 보니까 이게 되네요. 이게 그죠? 네네. 아, 뭐 더 궁금한 거 없으시면 일단 질의응답은 이 정도로 할까 하는데 뭐 괜찮으시죠? 예, 시간도 얼추 적당한 것 같고 그럼 끝으로 여기 좀 뭐 유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유학 온 친구들과 앞으로 생활해야 될 학교 선후배 동료 동기들입니다. 유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어떤 걸 좀 가고 The advice? First of all, I think anything is possible. If you guys think you have a lot of problems and you know way that you can ever go, there's actually always a solution. I thought initially that I couldn't make it, I couldn't be here, even though I've always been a very determined person, let's say, but a lot of people kept telling me, you cannot do that, it's impossible, how will you afford it, how will you do thi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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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If you guys encounter these kind of things, just try to ignore it. I mean, if you have a really like honest intention to do something with your life, you should just pursue it, especially if you're in a study abroad, and if you are like honestly curious about something in like in another country, you want to study there, meet new people, just go for it. Just don't just show yourself as like, oh, I'll just do this, but think smart. There's always smart ways that you can do stuff and that you can take new approaches, even if you don't go straight forward from point A to point B. There are always different doors and options that you can take in order to succeed. So don't worry and just put your hearts into it. I know it's cliche and everybody can tell you this, but I'm being honest because this is what I put up to be here also. I never gave up. You shouldn't do so. 네, 일단 뭐든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네요. 불가능할 것 같은 것들도 항상 노력하다 보면 해결책이 항상 생긴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기도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정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지 몰랐는데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뭐 안 될 거다 이런 말은 신경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고요. 또 진심으로 어떤 걸 하고자 한다면은 해외에 나가서 진심으로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가서 부딪혀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답니다. 또 어떤 자기가 바라는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게 어려울 때가 온다고 해도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임한다면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우리 칼리는? I would say don't be afraid to do something because it's scary because life is short and you'll think back on it and I think back on applying to Korea University and I would never, never change that because my life has changed so much because of it. Of course, it's not always the most comfortable thing to do because it would have been a lot easier for me just to go to an Alaska university and, I don't know, get a job as a teacher and just have the life that would be easy for me is not the life that is the life that I want. I want a life that with no regrets. That I can, even though it was a little bit scary to come to Korea and change everything about my life, that it's something that was worth so much to me. 네, 일단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짧기 때문에 자기가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한답니다. 자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학 지원을 계기로 인생이 아주 완전히 180도 바뀌었기 때문에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만 자기가 적응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라스카에서 계속 있었다면 교사를 한다든지 거기서 직업을 구했을 수도 있겠지만 한국을 와가지고 공부하겠다는 자기의 꿈을 이룬 것에 대해서 자기는 전혀 후회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 가지 변화에 부딪히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무슨 저는 50대 인생 선배가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네. 대단합니다. 어쨌든 이제 예전만큼 아니죠.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되게 외국에 대한 아니면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거는 사실 요즘 많이 없어졌잖아요.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워낙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갔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친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또 함께
이 고대라는 틀 안에서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좀 서로 돕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친구들이 점점 더 이런 자리에 왜 붉은색을 입고 와야 되는지를 깨닫는 그날까지 우리 나머지 고대생들이 함께 잘 도와주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칼리와 아나 이렇게 두 친구를 만났는데요. 사실 되게 이제 이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만나서 잠깐 얘기를 나눴더니 되게 좀 걱정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한국어에 대한 역시 걱정이 제일 컸겠죠. 근데 둘 다 너무 편안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큰 박수로 두 친구에게. 네.